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가 소득주도 성장이죠. 소득주도 성장은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서 소비도 늘리고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정책인데요. 최근 고용이 악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자 소득주도 성장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두고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요. 주최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한국프레스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경제 분야 지표가 나쁘게 나오다 보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던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역시 오늘도 다소 미진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나원준 경북대학교 교수는 지난 1년간 경제 민주화와 복지, 일자리 등 보완 정책 활용이 미진했다고 평가했고요. 이 때문에 경기 부진이나 고용 악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화와 같은 정책적 후퇴가 발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아직 정확한 평가와 자료가 구축되지 않았다 보니까 말이 많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거론이 됐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보완하려면 확장적 재정정책과 사회안전망 확충, 정부와 대기업 노조의 연대임금 정책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제도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소득 분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는데요. 1차 분배인 시장 소득과 2차 분배인 가처분 소득 양쪽에서 동시에 정책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소득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다는 내용도 발표됐습니다.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완하고 수정해서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극대화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어떤 제안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발제자 중 한 명인 주상영 건국대학교 교수는 앞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어떻게 보완해서 외연을 확장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는데요. 실업보험 확대와 근로장려세제 강화 등을 통한 노동 경로 확장, 그리고 금융을 통한 낙수효과 복원, 공공부문 임금 인상 등을 억제해서 일자리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또 독과점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 등이 이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통해서 나온 내용을 정부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활용해서 이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고 또 효과로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